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이거 중국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 대만 침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네. 상호 방위 조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전을 못해 미국이. 네. 나토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런 그런 방위 조약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만은 미국이 만든 대만 관계법이 있다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네. 미국이 참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뼈아픈 게 뭐냐면 뭡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만하고 외교관계 맺었다가 네. 단결했잖아요.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네네네.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때릴 수 있는 게 뭐냐? 군사적으로 안 해도 네. 미국이 대만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맺으면 돼. 수교를 맺어버리면 돼. 그러면 대만은 네. 자동적으로 독립국이 돼버려. 국제사회에서. 그렇겠네요.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었다. 네. 그럼 그 동맹국들은 가만히 있나? 다 수교하지? 아마 그 다음 이빠가 일본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일본하고 대만은 또 그 관계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자위대 예비역들이 네. 퇴역한 그런 이제 장성들 대만군하고 계속 교류해.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 교류를 계속 또 하고 있어. 그게 일단 하는 순간 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뭡니까? 통일이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일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통일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저도 그렇고 굳이 통일을 해야 돼?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하군요. 이루지 못한 꿈이야 그게. 아 그래요? 네. 이루지 못한 꿈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군사 개입하면서 오늘부로 우리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겠습니다. 동맹국 여러분들도 따라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망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상륙작전 얘기했잖아. 저도 그 한국에서 하는 네. 예를 들어 이제 한미 연합 상륙작전, 쌍용 네. 훈련 뭐 이런 것도 가보고 네. 대만에서 하는 상륙도 가봤지만 상륙작전의 가장 큰 기본이 뭐냐? 상륙작전 했을 때 네. 교두보를 확보 못하면 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네. 과거에 그 금문도 포격전도 있었고 그 전에 뭐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금문도에 상륙작전 했던 적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똑같이 된 거야. 교두보 마련에 실패하면서 네. 후속 부대는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앉은 병력들이 고립돼서 결국에는 전멸하는 그런 게 생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잘 제가 지난 시간에 공격님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공중강습부대 내리면 뭐하냐고. 후속 지원부대가 못 따라오는데 지상병력이 못 오는데 그 잘못하면 중국군도 상륙 그 침공했을 때 그런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대만한테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이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만약에 성공했다라면 네. 정말 침공의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뭔가 왜냐하면 그리고 그래. 되게 웃겨. 저는 이제 제가 중국을 하니까 중국의 그 이제 우리로 치면 국방 TV 같은 게 있어요. 네네. CCTV 7번이 농업하고 국방이거든. 근데 그걸 잘 보면 네. 중국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러빠야. 아 그쪽은 러빠야. 러빠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왜 그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해가지고 열병식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예. 중국 텔레비 CCTV 있잖아요. 생중계. 생중계. 그걸 생중계를. 해. 생중계를. 해. 그 반파시스트 전쟁 이러면서 이제 행중을 해줘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군사정보의 얘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T-90 전차가 지금 네. 10명씩 나온다고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힘을 뚜껑 다 따이는 전쟁이 하는데 뭐가 좋다고 무서. 약간 그래서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기 이제 군사 전문가로 네. 개인이 이제 활동을 네. 하는 거고 예. 중국은 뭐 테레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홍쿠주라는 얘기를 해 중국어로. 홍쿠주? 네, 그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 당과 정부와 연관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하얀 바지를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빨간색. 이게 CCTV에 나온 애들 중국 그 저기 그 텔레비에 나온 애들은 다 이 빨간 바지 입은 애들이야. 아 그러니까 반을 전부에 몸을 담고 담그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해. 아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저 형은 왜 저딴 소리라고 하셨을까. 막 지네 무기가 최고 막 이런 식으로 러시아 무기가 막 최고 그러다. 아, 저 뚜껑 닫아 있는 전차가 뭘 최고야.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약간, 왜냐면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80년대 천안문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미국과 관계가 좋았거든. 그땐 또 미국 빠였거든, 또 걔네들이.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천안문 사태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제재 걸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도움을 안 주니까 그때 또 러시아, 이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는 또 무기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기술 다 이전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중국 항공모함, 지금 이제 뭐, 랴오닝함 뭐 있고, 이제 산둥함 있고, 이제 세 번째 배 있잖아요. 네네. 이 배가 되게 재밌어. 왜? 이거를 누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우크라이나야. 야. 중국이 최근에 만든 무기를 보면, 러시아 기술보다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해군의 지금 세 번째로 건조된 항공모함 네네. 그 조선소에는 대만에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 친구도 있잖아요. 네네네.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바글바글하대. 진짜. 네, 우크라이나가 뭐 중국의 이 군사 기술 판 게 많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북한. 북한은 이제 뽀려오거나 사오거나 이런 거고 중국은 돈 주고 사오거나 기술자들을 직접 데려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 이제 방산업체에서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항공모함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엔진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가 그런 제트 엔진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제작하는 업체들이 네네. 다 가져오고 그런 거야. 아니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왜 그러냐? 어? 얘네들이 지금 군사 무기 어떤 기술 다 뭐 북한이니 어디니 다 퍼주고 막 이랬는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느냐? 그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이나 기술자들을 많이 해외에 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벌 받는 것도 있어. 그냥 나라가 이게 경제적으로 강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수출입 물동량을 향후에는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밑에 남방해역이 대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베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이고 맞아요. 미일 동맹의 유사다. 제가 그걸 실제로 느꼈던 게 뭐냐면 네네. 오키나와에 이제 그 나하 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에서 네네. 비행기 타고 오키나와 놀러 가신 분들이 이제 나하 공항에 내리는데 이 나하 공항이 되게 재밌어. 아 그래요? 민군 복합 공항이에요. 민군 복합 공항. 그러니까 뭐 일본 군대는 아니지만 네. 그 공항에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다 있어요. F-15 제2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공항이에요, 거기가. 아, 그래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기지개방 행사를 해요. 12월 첫째 주,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러 갔었어요, 제가. 근데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F-15 제2전투기가 네. 스크램블을 한 거야. 비상 출격을 한 거야. 중국 군용기가 날라와서 대항하러. 아, 그날? 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 사람들이 알 수는 없죠. 갑자기 F-15가 F-16으로 막 올라가니까. 뭐 쇼인가? 쇼인가 그런 거야. 이벤트 아니야?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나하 기지 이제 공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항공자에 네네. 공보관이 나중에 얘기해 줬어. 아 그게 그게 아니다. 아, 스크램블 나간 거라고 제가. 아 스크램블이었고. 그 지금 센카쿠 띠아오이타오 그 그분에서는 네. 중국과 일본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상당해요.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동중국해하고 대만이 만약에 중국 손에 넘어간다? 그러면 일본의 생명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네, 네. 그 동중국해가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네. 우리의 해상 수출입을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100% 자동참전이에요. 얘네들은. 아, 100%.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 네. 그러면은 요 동북아에서 미국의 미군의 네. 지상군이 있는데가 어디예요? 한국.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도 있어요. 주한미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그거예요. 유사시에 여차하면 대만으로
지금 저기 지상군을 빼서 보낼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주한 미군군에 있는 전투기 전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냥 뭐 걸 한국 쪽에서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아니에요. 좀더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자, 만약에 미국이 대만에 군사 개입을 했다. 그럼 동맹국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호주는 올 거요? 일본은 저희는 가겠습니다. 손을 들겠지. 네. 바로 손들겠죠. 바로 손들겠죠. 일본은.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저기 한국 브라더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네, 좀 생각 좀. 한국은 좀 이러겠죠.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국내에서 그럼 난리가 나겠지. 보수에서는 이제 보내야 된다. 진보에서는 안 된다. 이제 하다가 전황이 격화되면 이제 뭐 보내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그럼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런 걸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은 세계 3차 대전 이제. 끔찍하다, 3차 대전이라는 네. 것. 우크라이나하고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은 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대만 침공은 아마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재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나올 사람은 아마 좀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이제 사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세계 3차 대전이고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처럼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무섭다, 네, 각성. 그렇게 각성하게 되면 정말 동북아에도 그 유럽의 다 나토처럼 똑같이.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지만 야, 저 중국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싫더라도 손을 잡아야 잡아야 된다라는 된다. 여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예. 이 대만을 가지고 좀 승리를 거둬서 예. 3연임을 한번 거둬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근데 이제 아니었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그 이제 약간 제한선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약간 이쪽에 건덕지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예. 첫 번째. 첫 번째.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나설 때. 확실하게. 네, 독립하겠다고 나설 때.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번째. 대만이,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이 수교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게 예. 가장 결정타일 수 있다고. 그럼요. 그게 또될수 있고, 세 번째가 대만이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획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F-35, 사드, 이런 거를 사면 그거는, 그때는 정말 침공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조건을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아마 무조건 무조건 침공할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대만군이 미군이랑 연합훈련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악용을 하지. 간혹 갑자기 그 이제 미국의 그 전에 제가 PD님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뭐그 미군의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게 다 포털로 있는 사이트. 그럼요. 거기다 간혹 한 번씩 그런 걸 해. 대만군이랑 미군이 훈련하는 사진 한 번씩 쓱 올려. 쓱 올려. 그리고 대만 언론이나 만약 해외 언론에 나오면 쓱 내려버려. 언론이 또막 나올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싹. 나오면 없애버려. 그게 일종의 중국에 경고를 주는 거야. 니네가 말안 들으면 톡톡 치는구나. 우리가 할수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군도 나와 간혹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운동. 저기 이 아태 지역에서 이제 네. 미국하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 군도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군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뭐 당연히 가는 거고. 네. 간혹 그 사진들 보면 대만 군복 입은 사람하고 한국 군복 입은 사람이 같이 있어 한 자리에 미군하고 그런 걸 슬쩍 올려놔. 쓱 올려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발끈하게 만드는 거죠. 뭐 대만 언론에 막 나오거든. 그러면 또 이제 영문으로 나오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예. 야지를 한 번씩 주는 아, 거죠. 그렇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러면서. 야, 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16년, 17년도에 막 미국의 전략 자산하고 그랬잖아요. 그 네. 18년도에 이제 4.17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네. 한동안 안 왔었잖아요, 우리. 안 그러니까 왔어요. KTO, 예. 한국 전구로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만 기자들이 4.27그 남북 판문점 네. 정상회담 할 네. 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어. 작년까지 한국으로 많이는 안 나왔는데 어. 아마 앞으로는 니네 나라로 갈 거야. 어. 애들이 안 믿더라고. 어. 그 몇 개월 뒤에 바로 날아가더라고. 대만에 막 통행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그거 봐,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의 이 군사 기술의 원천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 도와준 게 더 많아. 왜냐면 러시아는 이게 돈이 되는 거라 옛날에 이제 SU-27 이런 거 팔았어요. 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어, 그 팔고 그랬어. 예. 그 SU-30도 팔고. 어. 근데 그 뒤에 중국 애들이 그걸 데드 카피한 거 아니야? 불법 막 카피한 거 아니에요. 아유, 카피 나라.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어. 돈 너네 이거 뜯으면 알아서 해. 어. 안 팔 거야 앞으로. 어. 그리고 최근에 중국 군이 네. 우리가 전에 했던 이제 어떤 거? K-52. 어. 그거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 공격 헬기. 왜냐면 이제 대만 침공에 필요한 공격 헬기를 살려고 그러는데, 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네. 중국이 만약 그거 사잖아요? 미국이 제재 걸어. 아, 또 그게 또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재 걸고, 그 다음에 지금 K-52가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이제 머리를 긁적이겠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무기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거는 물론 러시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한 게 더 많다. 우크라이나 한 게 더 많아요, 사실. 오늘의 결론입니까? 예.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 댓글로 남겼지만 예예. 예. 틀린 얘기 아니야.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물론 우리도 사실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네. 우리도 사실 불곰 사업이나 이제 러시아 기술 좀 이렇게 가져온 것도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게 확 풀리면서. 사실 여러 나라에 도움을 줬어요. 야, 네. 보이지 않게 어떤 숨은 기술들을 그렇게 네. 줬어요. 이제 뭐 결론을 내자면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아마 이제 대폭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데 오히려 이제 화전양명이라고 그러죠. 평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물론 이제 평화적인 걸 하지만 속으로 또 준비를 다른 걸 하겠죠. 그러니까 네. 믿을 수 없죠. 다만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 일단 대만 해협이라는 자연 방벽을 넘어야 되고 엄청난 방벽. 침공을 하는 순간 예.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각성을 하는 거지 이제. 아 각성 무섭습니다. 네, 각성하고 예. 미국도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 새끼들 한번 손을 보자. 이럴 수 있고. 그럼 동맹국들 예. 다 뛰어들 거고. 그럼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김대원 평론가님 역시 예. 대만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만 얘기하면 예. 돈이 안 돼. 안 불러줘. 아, 그래요? 안 불러줘, 대만은. 아,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은 많은데 안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장사가 안 되는구나. 아 대만 얘기는 장사가 안 되는구나. 아, 장사 안 되는구나.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관심 많은데. 네네네. 뭐 종편이나 지상파에서는 뭐 하면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예.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가 생각하는데. 네. 주변국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 주변국 연구 주변국 군사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네. 북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 타국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좀 이렇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주변국의 영향이 아까 우리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했지만 이런 네. 주변국의 영향이 네. 이게 사실 남 얘기는 아니거든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베이징도 비행기 타면 2시간 거리고 도쿄도 2시간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군사와 관련된 것들도 좀 우리 국민들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혼자 방송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은 한반도다. 네. 한반도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네. 이 이후에 만약에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났다. 네.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왜 6.25 전쟁에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네.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병력이 다 온 거야, 우리한테. 준비하고 있다가,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중국, 대만, 이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는
이상하게 엮여 있어요. 네, 이상하게 엮여 있어요. 이상하게 엮여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대만 침공 과연 포기를 할까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부분 네. 아주 주도면밀 네.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풀었습니다. 썰을 풀었습니다. 아, 또 준비 안 했대. 준비 안 했어. 아, 이 거만함. 아, 멋지십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 슈퍼소닉 TV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메카닉 TV, 메카닉 코리아, 메카닉 코리아. 예, 여러분 꼭 불러주셔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재형 군사평론가님,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